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네, 지난주에 스튜디오에 와서 또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화상 통화로 다시 뵙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5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여름 휴가 계획도 많이 세우고 하는데 어떻게 성수기를 앞둔 미국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미국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뉴욕 시장도 거래소도 이제 휴일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름방학 휴가 계획을 본격적으로 많이들 세우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베케이션을 앞두고 여행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들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진행했던 설문조사 발표가 흥미로웠는데, 미국인의 60%가 여름 휴가를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휴가를 가겠다고 응답을 더욱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득 수준의 7만 5천 불, 7만 5천 불에서 15만 불 사이의 이 사람들이 중에서 75%가 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15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78% 이상이 휴가를 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름에 있어서도 여행 같은 경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비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반면에 소득 수준이 5만 불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여행 같은 경우는 가장 고려하지 않는 소비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9% 정도가 여행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한 반면에 16%는 여행 관련 지출을 조금 줄이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넷으로 보면 한 32%, 33% 정도가 여행 지출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행 관광 협회 같은 경우도 2024년도 여행 산업 규모가 1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서 2019년 10조 달러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코로나 시절 위축되었던 여행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 보이는데요. 여행 산업도 이제 구분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먼저 항공을 볼수 있겠죠.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국제선 중심으로 여행선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항공사들이, 미국의 많은 항공사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보잉 737 기체 결함 사고에 따른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다른 비행기로 교체를 하는 이슈 등이 발생을 하면서 어닝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뛰어넘고 있습니다. 델타 CEO인 에드 바스티안은 여행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국제선 여행은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출장 때문에 일본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작년 5월 이맘때에도 강달러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더 약해지다 보니까 제 주변 현지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신 분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 세계 평균 객실 점유율이 63.6% 정도로 코로나 전 2019년 수준까지 거의 올라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럭셔리 호텔, 리조트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것을 보고 있는데요. 올한해 호텔 소비는 7,580억 달러 수준으로 작년 7,234억 달러를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과 호텔 수요 살펴봤는데요. 여행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무래도 크루즈죠. 뭐 예전에 비해서는 수요가 좀 줄어든 편인 것 같은데, 크루즈 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크루즈 호화 여객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없습니다만 한국보다는 상당히 큰 시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응답한 여행 계획자 60% 중에서 한6% 정도만이 크루즈를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크루즈를 선호하는 이용객들이 연령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더욱더 고급화되다 보니까 이들이 쓰는 비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행 수요보다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여행 횟수라든지 여행의 기간,
또한 보통의 그런 가족들이 하는 여행보다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크루즈 산업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렇게 크루즈 이외에도 여행 관련 그리고 여행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덩달아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여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행 뭐 예약 사이트라든지 그리고 항공사의 다양한 운항 결제 자동화 그리고 관련된 정보 제공 시스템 업체라든지 여행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요즘 차량, 숙소 쉐어링 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여행 관련 테크들에서도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 기술을 동반한 더 커스터마이즈된 그러한 스마트한 여행 분석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들로 보자면은 저희들한테도 좀 익숙하죠. Trip.com이라든지 Booking.com, 뭐 Webjet, 아마데우스 IT 그룹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익스페디아, 뭐 TripAdvisor, 그리고 쉐어링 업체로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도 있고요. 한국 기업으로도 하나투어 같은 기업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트래블스카이 테크놀로지라든지 MakeMyTrip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도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ETF 상품도 소개해 주시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항공 관련된 ETF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행이 이제 교통이다 보니까 항공, 지상, 해상 등 전반적인 교통 관련된 ETF, 그리고 여행 및 관련 기술 산업에 대한 ETF, 이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항공 관련 ETF는 이제 JETS라는 ETF입니다. 이 ETF는 이제 항공 관련 운영, 뭐 제조, 공항, 터미널 관련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이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일부 유럽, 아시아 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XTN 같은 경우는 항공과 지상, 해상 등 전반적인 운수 교통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way라고 하는 이 ETF는 여행 관련된 예약, 가격 비교, 숙소, 차량, 공유 기업들 등 여행 관련 테크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투자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들 S&P 500 전망치를 거의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윌슨, 뭐 유명한 약세론자였죠. 이분 역시나 S&P 500 전망치를 5,400 정도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증시가 너무 과열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것은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항상 이럴 때 저희가 양쪽의 모든 그 시장의 강세, 약세에 대해서 모두 고려를 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최근에 뭐 M7이라든지 이런 기술주에 대한 상당한 그러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올해, 이번 주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예고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하는 투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는 동시에 고배당주라든지 M7에 대한 그런 과도한 그 투자보다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커버드 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ETF는 이럴 때 가장 좀 위험하게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늘 투자 전략,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단기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투자 관점에 맞게 투자를 하심이 중요할 듯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이 헤지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